자, 그 다음 청소년이나 아동에게 다가가고 싶은데 목소리를 다르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이제 미러링이라 그래서 그 아이들의 톤, 목소리를 흉내내면 좋겠죠. 예, 아이들의 톤, 말투 이런 거를 예, 흉내내는 거죠. 그 아이들의 톤, 말투를 흉내내면 아무래도 편안하겠죠, 그 애들이. 근데 흔히 얘기하는 이제 꼰대 같은 말투나 가르치려고 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얘기할 때는요, 그냥 듣고 그렇구나, 아 그러네, 야 대단하다라고 감탄해 주시고 충고를 해주면 안 된다. 근데 자꾸 하게 되잖아요. 참견하게 되고 그걸 참으셔야 돼. 목소리 톤도 중요하지만 그럴 수 있다. 아 그럴 수 있어. 저는 근데 보면 나도 보면 한심해요. 쟤들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내가 얘기해봐야 소용없거든요. 그냥 저도 이제 청소년들 강의를 자주 해요. 그래서 예, 되게 좋아해요. 제가 가면 그냥 막 같이 놀거든요. 절대 충고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얘기하면서 난 아저씨 이렇게 살았다고 나도 막 이렇게 막 나갔던 얘기도 좀 하고 어려웠던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목소리를 다르게 내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뭐 하면 좋은데 절대 충고하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절대 충고하지 않는다. 예, 그렇게. 그 특이사항은 설득을 쓰신 이유가 네. 어떤 이유? 아니, 이건 설득하는 방법을 좀 많이 배우고 싶어가지고. 예. 이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에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가장 쉬운 거는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건 쉬워요. 그냥 이런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정보만 전달하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정보만 전달하는 건.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자, 친구랑 만나서 막 수다를 떨고 소주 한잔하고 얘기를 나눠요. 무슨 목적이 있나요, 여기에는?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은 아니죠? 네. 그냥 스트레스 해소. 그렇죠. 예, 본인이 그냥. 재미란. 예, 재미. 재미. 또는 공감. 공감. 우리 공감하죠. 맞아, 말이야. 네 말이 맞아, 이렇게. 왜 같은 세대를 살았고, 같이 공통적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면 공감되면서 많이 편해져요. 공감이라는. 같은 그 얘기를 하면 되면 같은 선생님 얘기를 하거나 아니 여기 없는 사람을 씹거나 그러면서 공감이라는 목적이 있죠. 또 재미라는 목적도 있어요. 재미. 재밌어야 되잖아요. 네. 만났는데 맨날 뭐 어렵다 그러고 뭐 이상한 얘기만 하면 유머 있는 애들 좋아하죠. 또 감동도 좋아해요. 감동. 우리가 슬픈 영화를 보거나 막 감동이 나는 목적도 있고. 근데 어려운 게 있어. 동기부여라는 뭘 하고 싶게 하고 먹고 싶게 하고 자 동기라는 걸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중요해 중요하잖아요. 인생 살면서 뭐 하고 싶다. 중요해요. 뭘 하고 싶게 하는 거. 그게 설득이에요. 뭘 하고 싶다. 갖고 싶다. 배우고 싶다. 하고 싶다 하는 게 설득이에요. 그러면 뭘 하고 싶게 하려면 정보도 줘야 되고요. 재미도 있어야 되고요. 감동도 있어야 돼요. 기부하게 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렇죠. 예. 이걸 왜 해야 되는지, 함으로써 어떤 이득이 있는지, 어떤 기쁨이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꽃이 설득이에요. 그리고 설득이라는 게 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얘기했듯이 그 안에 깔려있는 어떤 퍼스널리티.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도 제복을 입은 사람과 슬리퍼를 신고 반바지 입는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해도 받아든 게 달라진다. 권위 이런 것도 퍼스널리티. 그리고 증권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한 사람은 교수고 말도 잘해 교수야. 근데 그 주식 거래를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경제학 박사야. 그 사람이 주식 강의를 해. 근데 한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고 말도 더듬어. 근데 이 사람은 종잣돈 500만 원으로 1년 만에 100억을 만들어봤고 다시 1년 만에 100억을 까먹어본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강의를 한대. 누구 강의를 들으시겠어요? 후자. 그렇죠. 이 사람 말도 더듬고 학교도 초등학교 안 나왔지만 퍼스널리티가 있는 거죠. 경험했다는 그 퍼스널리티. 그 똑같은 얘기를 해도 이 사람 말을 믿을 거라. 이 사람은 안 해봤고 이론으로만 알고 있고 했고. 그 저도 그 퍼스널리티를 높이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저는 35년 영업을 했고 뭐 보험 영업도 해봤고 필드 영업, 방판 다 해봤는데 강의를 막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학위 있어? 이러는 거야. 무슨 학위요? 아, 석사는 해야지. 알았어요. 하면 되잖아. 그래서 석사를 했고, 석사를 하고 나서 내가 뭔가 뭔가 사람들을 모아서 협회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박사를 해야 된다는 거야. 알았어, 박사할게. 그래서 박사까지 딴 거예요. 근데 제가 실무 경험과 학위가 있으니까 이제 먹히는 거예요. 아, 네, 잘했구나. 똑같은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은 학위도 있고 실무 경험도 있어. 그럼 더 믿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설득인 거지. 끊임없이 자기를 퍼스널리티를 높여줘야 돼요. 그 여러 가지예요. 뭐 외모도 있고 목소리도 있고 그 사람의 살아온 세월 이런 거. 그리고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네이버에 검색하세요.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 그럼 그걸로 끝나 그냥. 거기에 검색되기 위해서 내가 놀았을까? 얼마나 노력을 한 거예요. 그 퍼스널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인 거예요. 사기꾼도요. 사기를 치려면 3년 공부를 들인대. 신뢰를 받으려고. 그리고 사기를 치는데 그건 나쁜 놈이지만 그래도 3년 공들이는 그 노력은 우리가 배워야 돼. 뭐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런 데잖아. 그건 배워. 사기침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우린 바로 해야 된다. 그래서 설득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 계속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